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서 접수 1월, 합격자 발표 4월, 등록 8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입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1이 외국인 전형이고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전형인데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을 보면은 이것은 2019년 9월 학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학기, 21년 9월 학기 그 이후 부분 것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9월의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9월 학기 시작을 위해서 1월 7일 날 원서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1월 24일에 마감을 합니다. 대략 2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서류 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7일 날 서류 접수를 해서 25일까지 하루 더 줍니다. 방문 접수인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우편 접수인 경우에는 대개 그 전날의 소인까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1월 7일서부터 24일, 1월 중순에 원서 접수가 있고 바로 또 서류 접수도 그 시기에 있다. 서울대 9월 학기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아주 서둘러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원서 접수, 서류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만큼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체능 계열이죠. 예술과 체육 계통은 3월 28일 날 실기고사가 있고요. 4월 19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합격자 등록은 8월 중에 있고 그리고 한국어 인증시험은 8월 중에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울대 일정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즉 서울대 원서를 늘려면은 이미 1월 달에 원서 접수니까 그 전에 11월, 12월서부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1월 달에 물론 이때 서둘러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랑 기타 서류 목록표를 만들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11월, 12월서부터 충분히 준비해서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서울대를 접수하기 위해서 1월 초에 이렇게 문의를 주는 학부모님 있는데 많이 부담스러워요. 가능하면은 1월 달 오기 전에 11월, 12월 때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울대 12년 특례 9월 학기 입시를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체능 전형에 지원하는 12년 특례 학생들은 원서 접수하고 대략 1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 실기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이때 실기를 파이널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12년 특례의 특징은 면접고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류 100%이긴 한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으면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면접고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고요. 4월 19일에 서울대 합격 발표를 받으면은 모든 입시 일정은 끝나게 됩니다. 다른 대학들도 별로 신경 안 쓰게 돼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4월 19일 이후서부터 5월, 6월, 7월 정도까지 등록금이랑 입학금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자, 한국어 인증시험이 8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 인증시험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9월 학기 입시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대학은 3월 이후서부터인데 서울대만 유독 1월 달에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가 마감이 돼버린다. 이런 점 매우 유의해 주시고요. 면접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서류 100%가 원칙이다. 그리고 4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대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